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목요일 장마감 시황. 네, 현재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센터 가셔서 한부모 가정 문의하시면 되고, 네, 여기 밑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네, 그 외에도 다른 쪽에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344분, 네, 실천하시고 계시고,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하는 이유는,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상승 마인드 함부로 팔지 않는다. 하락 마인드 함부로 사지 않는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캔들 파동 일목균형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환율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환율은, 예, 제가 보는 파동상으로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고, 예, 지금 2파가 이제, 예, 이렇게, 예,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이 1125원 10전, 여기 저점이 1126원 30전. 네, 예, 지금 현재 여기 구름대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름대 지지 여부와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파동을 보시면 여기 하나,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환율이 상당히 지금 워낙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예, 본격적인, 예, 3파동으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표상으로도 조금, 예,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예,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에서는 지금 1125원대 요때가, 예, 엄청난 여기 매물대입니다. 예,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일단은 이제 멈췄습니다. 2주 동안, 예, 저점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준선이 이제 횡보로 들어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환선도 횡보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긴 기간 동안에 환율이, 예, 변동이 있을 걸로.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지표값도 지금, 네, 예, 저점을 찍는 모습이다. 예, 고, 저, 저. 예, 그러면 조만간 환율은, 예, 상승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예,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아직까지 이제 추세가 없습니다. 추세가 없고, 일단, 지금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예, 지금 이렇게, 예, 조그만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예, 상승에 대한, 예, 그걸 다시 또 반납을 했는데, 예, 잘 좀 보시고요. 오늘 무려 9원 50전이나 떨어졌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될까. 예. 아직은 그냥 바닥만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예. 자, 뭐 큰 아주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네. 자, 1일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예, 오늘, 주체별, 예, 개인이 1조 6천억. 예, 오늘 엄청나게, 예, 엄청난, 예, 물량이 나왔고요. 그거를 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았습니다.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선물 같은 경우는 외인 매수. 네,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 장세다. 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외국인. 네, 좀 더 보시면, 자, 추이를 보시면, 자, 코스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예, 엄청나게 샀죠. 그죠? 예. 오늘, 엄청 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예, 또 샀죠. 그죠? 네. 비차익, 네. 요날부터, 11월 달부터 얘가 들어서 계속 사네요. 그 다음에 선물, 네. 가끔가다 있는 일이죠. 이렇게. 그죠? 9월 달에 한번 있었고, 10월 달에 한번 있었고, 지금 11월 달에 있는데, 자,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콜, 네, 얼마 안 샀고. 근데 특이한 거는 풋을 엄청 산다는 거죠. 네.
참고 일단 하시고, 투자일지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샀다고 하더라도, 두달 기간에 8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아직 개인 매수세가 많다. 잘 보시고. 자, 이제 증시 자금 보시면, 11월 3일자 겁니다. 11월 3일자 거. 요거는 이제 이틀 정도 늦게 나오니까요. 지금 현재는 융자 잔고는 뭐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강력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자, 그러고 있는 모습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융자 잔고와, 그 다음에 코스피는 서로 이제 같은 방향을 하다가, 코스피가 횡보하니까 융자 잔고도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인데, 오늘 무려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성이 되려면, 여기 있는 고점들 다 넘고요. 62,800원. 그러면 다른 또 파동을 또 그리겠죠?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또요 추세선을 또 넘은 상황.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지금 2020년 들어서 계속 이 고점 부근에서 지금, 어떤 매물들이 자꾸 출해되는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조금은 그림이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 캔들 모양으로 보면 뭐죠? 자 피어싱 라인, 관통형이 생겼습니다. 내일 또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런데 주봉상에서 보면 여기 고점들, 고점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61,000원대,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61,000원을 뭐 어떤 거래량을 가지고 돌파한다면 상당한 걸로 보시면 되겠죠. 더 앞으로 갈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잘 보셔야 됩니다. 추세는 비추세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오늘 3% 가까이 상승, 양봉, 짱대 양봉.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배웠죠? 무슨 말로 보죠? 야, 클로징 말로 보죠. 이렇게 생겼고. 자, 거래량을 보십시오. 보통 이 정도 얘가 이제 한3% 상승한 거예요. 얘도 그렇고, 그죠? 아, 3%는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양봉의 크기를 보면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여기 고점들 자 하나 둘세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상승 삼각형의 모형이죠. 자 여기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고점들의 저항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올라가려면 근데 조금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다. 자, 그거 한 가지. 뭐 다른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3% 폭등을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점에 대한 그걸 잘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딱 코스피 아주 좋은 모습인데. 항상 그랬어요. 초장에는 좋다가 이렇게 밀리고요. 초장에 좋다가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 그래서 아직은 여기 고점, 2470 부근, 요 부분. 지금 요 긋는 거, 요 부분. 아시겠죠? 요 부분.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무려 얘가 지금 세달 동안, 하나, 둘, 셋, 이랬거든요. 잔뜩 몸만 기대만 잔뜩 시켜놓고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잘좀 보셔야 되고 뭐 추세적으로 뭐 올라갈 것이다. 봐야 됩니다. 거래량 싣고 올라가는지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지표값도 지금 고점들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궁금한데, 이게 진성인지 가짜인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자, 주봉입니다. 예, 주봉은 완전히 장악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에도 여기 고점, 네. 2450 부분, 네. 거기 가는지 여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거래량을 보시면, 네, 이것도 클로징 마르보즈, 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고 생각했는데, 예, 딱 보니까, 예, 거래량이 내일 이제 하루 봐야죠. 네. 내일 하루 봐야 되는데, 예, 별로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계속, 예, 지금 박스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 예. 박스권. 박스권. 네. 그래서 잘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왠지 아시죠? 이 페이크일 수도 있다. 일봉을 보시면 됩니다. 자, 추세 지표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얘는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 예, 얘는 고점이고. 그래서 조금 뭔가가 안 맞습니다. 이치에. 예. 그러면 뭔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왜? 특히 거래량 잘 보시고요.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일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요 박스권, 박스권에서 지금 다시 상단 쪽으로 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예,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예,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가 있다. 그리고, 예, 지금 올라가는 거 폭을 보시면 너무 과합니다. 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올라오려면 이렇게 짜실짜실하게 올라와야 돼요. 예. 급격한 이런 변동은, 예, 어떻고 어떤 거? 이런 급격한 변동을 낳는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금 4봉째입니다. 예, 4봉째. 예, 여기 저점은 하나, 둘, 셋. 자, 이 박스권의 이제 상단 여기, 예, 2458. 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예, 확실한 방향성, 상승이다 하락이다는 아직은 결정하긴 좀 이르다. 예, 예, 뭔가, 이쪽의, 예, 고점들을 지금 이쪽 고점은 거의 그죠? 요 고점에 와 있죠. 여기, 여기 고가가 2418이고요. 여기 고가가요 2413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고점에 저항이 받을 가능성도 높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 제가 요거를 진성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예, 거래량이 서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지표값은 아직은 아니에요. 네, 예, 뭔가, 예,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요게 이제 진성이 되려면, 예, 뭔가가, 예, 제가 원하는 기준, 말하는 거래량과 지표값과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또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지금 제가 거놓은 2450원, 2450포인트 때, 네, 요거를 잘 보시라. 네,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예, 여기 계속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이제 횡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양봉을 세워놓고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예, 거래량이 이렇게 딱 쓰는 이런 게 나오면, 네, 고점 돌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당분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세 상승은 아니고요.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요, 예, 횡보하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보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게 요 거래량, 꼭 체크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얘도, 자, 하람이 패턴이죠. 네, 좋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고점, 지표상으로 고점이고요. 거래량 어느 정도 조금씩 들어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거래, 고점, 고점. 더 상승하려면 또 여기 고점. 예. 이렇게 넘어야 되고. 자, 도치 캔들 여기 떴죠. 지난 그 9월 달에. 보이시죠? 네. 엄청난 도치입니다, 이거. 월봉상에서 이거 뜨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요거. 예. 자, 그래서 아직 여기 고점은 안 넘었죠?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네,
905입니다. 905.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시가 종가 사이 여기에 있죠. 여기. 예. 여기.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도치 캔들은 방향 전환, 전환 캔들로서의 예. 반전 캔들로서의 도치가 있고 그다음에 지속 캔들로서의 도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월봉상에서 이게 떴다는 얘기는 심리가 팽팽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905를 여기를 넘으면 네.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단기 고점이 932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넘는다? 예. 여기요. 여기를 넘는다? 아, 그러면 코스닥도 어마무시한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잘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자, 이렇게 예, 그냥 이 파동 하나로 마무리 끝나고 예? 마무리 끝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예,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혹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쪽 파동과 이쪽 파동을 비교했을 때 예,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됐고 두 개,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생겨야 됩니다. 네, 파동상 잘 좀 보시고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횡보, 그 다음에 예, 후행스팬 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런 판단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주봉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저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지지 후에 살짝 올라가고 있죠.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 거래량을 보니까 지난 요 3거래 일 동안의 거래량보다는 작습니다. 내일 끝나봐야 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내려오고 있고요.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고점으로부터 네. 지금 딱 이렇게 여기 걸려 있죠. 네. 보시고 제가 코스닥을 자세히 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 들어왔죠. 잘 좀 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거래량 보통 양봉 예, 여기도 2% 올랐네요. 그죠? 네. 그래서 살짝 반등을 줬고 그래서 여기 구름대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머리 위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되돌림이 아니라 여기 고점으로부터 얘 되돌림이 얼마일까 한번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고점에서 저점으로 쫙 밉니다. 네. 얼마예요? 네. 61.8% 그죠? 근처에 와 있죠. 네. 그러면 조금은 예, 이제 거의 다 한번 온 거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LRS 지표가 지금 아직은 바닥이고 더 올라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고점을 찍고 얘가 고점을 찍고 심리선은 70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 반등일 수도 있다. 예, 잘 판단하셔야 된다. 왜? 거래량이 여기들처럼 듬뿍듬뿍 안 들어온다. 예, 지금 여기 예, 잘 좀 보시고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을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장난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보십시오. 네.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좀 더 추세적으로 가느냐는 지표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살짝 올라왔다가 며칠 몇 거래일 정도 그죠? 네. 올라왔다가 네, 내려가는 네, 그런 시나리오 잘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아시겠죠? 아직은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 대세 상승으로 간다? 글쎄요. 여기 지금 제가 보이는 여기 고점 예. 그 다음에 여기 고점 넘어야 산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산 한 두세 개는 넘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풋쪽이죠. 아, 그리고 오늘이 예, 위클리 옵션 데이입니다. 맞죠? 목요일 예.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오늘 75% 나왔어요. 콜 쪽에. 네. 이거.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푸 쪽은 완전히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예. 애도 71%. 예. 잘 좀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풋콜 레이시오. 자, 거래 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오늘 콜 쪽에 그죠? 어마무시한.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보통 여기 60 정도 되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예. 물론 50도 있지만,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 21선 보면은 횡보하고 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 같은 경우는 103 나왔습니다. 네. 얘는 살짝 지금 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선물 주봉을 보시면요. 이 박스 보이시죠? 네. 박스. 네. 그래서 거래량, 거래량은 좀 들어왔어요. 인정. 근데 이제 장악을 했고, 지금 여기 고점 테스트하러 또 오고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고점이 얼마다? 323이다. 예,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신 걸좀 잠깐 좀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지금 21만 계약에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네, 오늘 만 계약 정도 지금 샀는데, 그래서 이제 포지션 추정을 잠깐 좀 보시면, 일단 외국인은 15,000 계약 현재 갖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 그 포지션별로 보면 얘는 상승할수록 네 뭐죠? 예 네, 수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고 하락할수록 손해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보시고 자 개인 볼까요? 자 개인 같은 경우는 네 비슷하네요. 그죠? 예 네, 얘는 똔똔이에요. 그죠? 300까지는 뭐 손해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보이시죠? 네자그 다음에 개인은 매도 2300 계약.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보시면, 네. 기관하고 외국인 싸움인데, 자, 기관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면 수익이 나는, 이건 추정입니다. 언제든지 바뀌어요. 예. 그래서 기관은 어떻게 된다? 예. 하락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예. 이건 이제 하루아침에도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상승에 예, 지금 해놓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오늘로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00 오늘이 22죠. 320. 네. 그래서 320 여기 포인트를 봤을 때는 네. 자, 외국인이 이제 상승 쪽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포지션이 예.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21만 계약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언제 바뀔지, 또 돌변할지. 항상 이 고점 오면 내려왔죠, 여기? 잘 보시고요. 예, 박스권.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걸 보시면, 연결 선물로 볼까요? 네. 일봉을 보시면, 자, 이제 파동 관점에서 보면 요거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지금 제가 볼땐 박스권인데,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상승의 여지는 있지만, 네. 네. 앞으로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 잠깐 좀 볼까요?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냐면 일일 현황, 예, 국채 좀 샀네요, 그죠? 예. 오늘 지금 인베스팅이 지금 끊겨갖고 예. 지금 좀 샀습니다. 단기채만 좀 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ADR 값을 보시면,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네, 상승 종목 수가 많지만 ADR 값은 100을 못 넘었습니다. 예, 별로란 얘기죠. 100을 넘어야지만 뭔가 좋은 분위기 좋은 그런 걸로 가지는 건데 아무튼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상황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선물로서 이제 컨트롤하는 것 같고요. 자, 보십시오. 선물 일봉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고점들, 네, 요건 추세선입니다.
이쪽 후행스팬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추세선에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38.2% 라인에 딱 걸려 있고, 예, 지금 쌍으로 걸려 있죠. 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엔 뭐냐, 여기 고점입니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네. 자, 여기를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고,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평균 거래량 정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단기적인 반등인지, 예. 그러면 현재 이제 이런 박스권에서 상단에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일단 저항 구간에 와 있다. 예, 고점도 있고요.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거래량 싣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짱대 양봉으로 세우고 올라간다? 예, 그러면 인정해야 됩니다. 상승에 대한.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분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예, 분봉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선을 쭉 그었더니, 여기, 예, 살짝 넘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여기 고점, 네, 여기 고점. 그래서 여기와 여기 지금 걸려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어요. 예. 그래서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땡긴 모습은 맞는데, 네, 앞으로 이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잘 지켜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박스권, 예, 상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자, 일단 여기 앞에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나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예. 더 상승을 하려면 말씀을 드린 대로 뻥뻥뻥 솟아야 된다. 예. 자, 거꾸로 차트입니다. 마찬가지 박스권 지금 하단에 와 있고 가격이. 네. 그래서 도찌, 예, 밑에 잘 보시고요.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저점, 저점. 아, 여기는 이제 바닥이죠. 쓰리 바닥. 하나, 둘, 셋. 네, 포 바닥이네요. 네, 포 바닥. 네. 자, 그러면 여기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붕괴시킬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모습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인버스 모습이라고 그랬죠. 네, 잘 판단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 38.2% 라인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예, 이런 지지 구간에서의, 예, 모습들, 예, 어떻게 나올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붕괴시키면, 예, 더 땅골 파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보시면, 네, 분봉도 마찬가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오는 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들. 네, 아직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예. 그래서 여기를 다 붕괴시키고 내려가야지만 얘는, 예, 땅골 파러 갈 수 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도 이제 현재 여기 이제 지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도 지지 못하면 또 내려가고, 그죠? 여기도 지지 못하면 또 내려가고. 예.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남아 있다. 네.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내일과 다음 주 상황, 예,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엄청난, 예, 박스권. 예, 저도 참 드물게 보는, 예, 이런, 예,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이게. 예. 이게 만약에 붕괴시키면 진짜 엄청나게 내려갈 것 같고요. 여기 만약에 돌파하면요, 예,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밑에 쪽에 와 있으니까 내려갈 확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 구간 하나, 둘, 세 개 보시고, 위에도 하나, 둘, 셋. 네. 예, 참 대단한, 네, 외국인들입니다. 이거 핸들링을 진짜 애매무시하게 합니다. 아무튼 잘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베스팅이 좀 안 되고 해서, 그거는 이제 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만나 뵙고, 뭐 내일쯤 되겠죠. 또 안 되면. 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또 공부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 후원들 더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더 안정이 되고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되니까 예.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영상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따라서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